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간 개인 순매도가 1위가 HF입니다. 외인 순매수 1위가 HF입니다. 자,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왔죠. 이제 강력하게 상승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지금 시그널들이 지난주 후반부터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아주 제대로 잡혀버렸죠. 자, 지금 나는 힘이 없어요 하다가 벌떡 일어서고, 힘이 없어요 하다가 벌떡 일어서고. 자, 이런 움직임 상당히 좋다 그랬죠. 자, 엘세어는 현실이 될 겁니다, 아마. 함께하실 분들은 010-2288-1235로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정말 좋은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8월 달 하순으로 접어들죠. 내일부터 8월 하순입니다. 하순이고 이제 9월 달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HF는 9월 달에 주가 정말로 좋은 모습을 항상 보여왔죠. 계속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안티들의 말에 휘둘려서 이렇게 털려나가는 이런 개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가를 크게 많이 흔들어 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또 안티들의 이런 말이 무의식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믿음을 흔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털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털고 간다 그랬죠. HF이 뭐 보면은 압니다, 이건. 주식 시장의 이 흐름이 다 거기서 거기다. HF의 상황은 주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서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주간 외인 순매수 1위인데 엄청납니다, 지금. 코스닥 쪽에 2등부터 해가지고 뭐 상대가 되지 않죠. HF이 압도적이다. 외국인 순매수 622억을 매수를 했죠. 자, 그것도 금요일 날 520억 정도 한 방에 그냥 싹 쓸어 담아 버리는 아주 강력한 지금 흐름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고,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했죠. 자, 계속 예언을 했죠. 반드시 털고 간다, 반드시 털고 간다. 털고 간다 그러면 털고 갔는 줄 알면 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 그랬죠. 계속 이제 이런 주가가 내려가면 계속 내려갈 것 같고,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질을 잘 파악을 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야지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HLB 개인 매도가 794억, 거의 800억에 육박하죠. 2등, 3등 뭐 이런 거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죠. HF이 전부 다 팔자 요런 분위기로 개인들 아주 뭐 썰물처럼 빠져나왔다.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증시 격언에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자, 지금 대중의 뒤안길로 완전히 들어서 버린 HLB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HLB가 지금 계속해서 제가 팩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여기서 내려가는 흐름이 계속 나올 때도 아니다. 이거 내려가도 반드시 올라갑니다. 다 털고 갈 겁니다. 증시가 나빠지는 흐름이 뭐 초토화 증시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거다. 하락장이 강한 HF이다. 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러고 고난행군 한한달좀 넘게 진행이 되었죠. 자, 이한달좀 넘는 이 기간도 지금 단기로 보고 들어온 개인들은 불나방 개인들이 되겠죠. 못 버팁니다, 이거. 버티기 힘들다. 증시는 매일매일 슈팅하고 상한가 가는 종목이 매일 나옵니다. 매일 나오기 때문에 아닌가 보다 하고 못 견디고 나가게 돼 있다. 단기 시각을 가지고 이제 기업의 내용을 보지 않고 이렇게 단타로 이제 들어오는 개인들이 꽤 많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 이런 개인들은 못 버틴다. 그래서 반드시 털고 간다고 했죠. 그 털고 가는 대상이 누구냐? 심약한 물량, 단기적으로 빨리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 하고 들어온 개인들, 빨리 돈을 벌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이 주식판에서는. 정말로 실력이 0.1%, 0.01% 안에 들어서 매일매일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가지고 계속 이제 수익을 내는 이런 수준의 개인이 아니다 그러면 빨리 벌려고 하면은 돈이 안 모입니다. 계좌에 사이즈가 안 된다. 자, 이 그런 걸 빨리 깨닫는 게 좋습니다. 뭐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전업 투자 개념으로 하는 분들은 거의 별로 없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보다 지금 여기에 상황이 훨씬 좋죠. 데이터 이미 확정이 확정. 사실상 허가죠. 여기는 잘 애매한 상황이었다. 어찌 보면. 근데 지금 이 결과가 피드백을 받았는데 CRL 부분에서 전혀 뭐 문제가 없었죠. 거기에다가 23.8개월로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훨씬 더 좋은 데이터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다. 거기에다가 CRL 부분도 이제 FDA가 아무 문제 없어. 데이터 이 정도면 충분해. 준비되면 제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주가가 뭐 호재를 좀 나오고 때가 되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은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죠. 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를 했고 거래도 많이 늘었고 외국인이 폭풍 매수를 했고 그냥 묻지마 매수가 들어왔죠. 묻지마 매수가 들어왔지만 HIV 세력들의 핸들링은 아주 과격합니다. 올렸다가 내리고 올렸다가 확 내리죠. 여기서 막 치고 가다가 확 내려버리고 또 내려갈 듯 하다가 올리고 올라갈 듯 하다가 내리고 이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중요한 게 상승 흐름의 스타트 지점에 다다랐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크게 올라섰다가 조정을 꽤 오래 했죠. 5분 봉상으로 꽤 오래 하다가 방향을 완전히 이제 틀어냈죠. 자, 틀어내면서 여기서 이제 고점 여기를 거래를 크게 일으키면서 돌파를 했죠. 거래량이 크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파를 시도했는데 여기서 돌파할 때 요 거래량을 완전히 잡아먹으면서 돌파할 때 거래 실어서 아주 외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외인기관 묻지마 매수 형태로 나와서 대반에 뚫어 버렸죠. 단번에. 자, 뚫어내고 이제 직전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직전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 이 물량들 한 요 정도에 있는 물량들 이제 뭐 이리저리 흔들어서 또 털어내겠죠. 털어내고 물량 잡아서 밀고 올라가는데 전혀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다. 지금 데이터들이 워낙에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FDA 허가 신청 그리고 각종 호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여기에 베이스를 깔아주는 이 호재 소식들이 아주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아주 단단하게 주가를 받쳐줄 만한 소식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금 여기에서 주가가 좀 흔드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방향을 완전히 위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들이 이제 많이 털어냈죠. 아주 많이 털어낸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제 물린 이 개인들 물량 또 털어내면서 밀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HIV 세력들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한번 날아오르면 500억, 1000억 이렇게 써버리는 어마어마한 세력들입니다. 결코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뭐 대한민국에서 FDA 허가 삼성까지 쭉 진행을 해서 이제 승인을 받아낸 이런 재료를 가진 기업인데 재료가 얼마나 큽니까? 그야말로 재료가 정말로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모건하고 신한 한국 메이저들 다 들어왔죠.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삼성에서 많이 파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34,000주밖에 안 팔았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상태다. 그러면 이제 대중들이 이제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가는 계속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그런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당한 자신감을 가질 때입니다. 지금은 중간에 조금 흔드는 이런 움직임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뭐 흔들거나 말거나 합니다. 지금은 이 추세가 완전히 큰 힘, 아주 강력한 힘이 움직이는 모습이 지금
이 포스가 보이죠. 이런 포스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강력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강력한 자신감. 한번 날아오르면 꽤 오랫동안 날아오르는 게 HF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